응? 빨리 가서 가게일 도와야 돼. 팥빙수는 다른 애랑 먹어. 그냥 지갑을 차에다 놓고 내리는 바람에 아이고 고마워 학생. 응? 아니에요. 다친 애는 없으신 거죠? 응, 괜찮아. 아유 근데 이 은혜는 뭘로 갚지? 아니에요. 댁이 어디세요? 혼자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? 응, 바로 저 집인데 뭐. 이거 받아요. 응? 어우 됐어요. 저 이런 거 바라고 도와드린 거 아니에요. 아이고 받아요. 학생이 아니었으면 내가 개똥 탄 걸 몽땅 날릴 뻔했는데. 이 정도 사례는 해야지. 아니에요. 정말 됐어요.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. 아이 받으라니까. 에? 아, 김 PD랑 저랑요? 김 PD랑 선후배로 사이도 좋았잖아. 잘해보면 좋지 않아? 그래. 여왕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니까 잘 생각해봐. 어떻게? 서로 아는 사이인데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나요?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서 판을 깔아주는 게 좋겠죠. 아, 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저랑 김 PD는 안 돼요. 왜? 너 뭐 밑보였냐? 생각해보세요. 김 PD처럼 어리고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 저한테 너무 과분해요. 한번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제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김 PD를. 아 그런 느낌은 안 돼요.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접으세요. 응? 파스타 학원 수강 신청 시작했네. 시원이가 내 돈 10만 원 갚으면 등록할 수 있는데. 자, 쪽지키 특강비 10만원이랬지? 누나, 이걸 왜? 돈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하지.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어? 아저씨가 학원 보내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특강비까지 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누나도 돈 없잖아요. 맞아, 나 돈 없어. 그래도 급한 사람이 먼저 써야지. 빌려주는 거니까 돈 생기면 꼭 갚아. 네, 누나. 고마워요. 나중에 돈 생기면 바로 누나 돈부터 갚을게요. 아니야. 시원이도 사정 어려운데 학원은 나중에 등록하면 되죠. 시원아, 넌 정말 멋있는 애야. 어쩜 이렇게 날마다 새록새록 멋있니?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정말? 그 할머니가 사례금으로 10만 원을 주려고 했다고? 그럼요. 갯돈 탄 걸 몽땅 잃어버릴 뻔하셨는데 당연히 사례하시죠. 그럼 시원이가 나한테 꼭 한 10만 원을 갚을 수도 있겠네? 학원 등록할 수 있겠다. 근데 시원이가 그 10만 원을 멋있게 거절한 거 있죠? 뭐? 거절을 해? 왜? 왜겠노. 사례금으로 10만 원은 적다 이거지. 착한 척하면서 은근히 밝히는 저 속물 보소. 할머니만 괜찮으시면 된 거지. 전 그런 거 바라고 도와드린 거 아니었거든요. 사례를 바라고 하는 선행은 진정한 선행이 아니잖아요. 돈 생기면 갚는다고 해놓고 왜 돈 생길 기회가 생겼는데 마다하는 거야. 사례금 받아서 내 돈 10만 원 갚으면 되겠구만. 아, 파스타 학원비 딱 10만 원 모자란데.